짜잔. 어머 예뻐. 파란색 깎아볼게요. 나 생각한 것보다 더 예뻐. 크림치즈 같아. 나 어떡해. I can't wait. 안녕하세요. 새벽을 여는 건입니다. 오늘은 새벽님이 전부터 노래를 부르시던 페인트 작업을 같이 하는 날입니다. 약간 그런 로망 있잖아요. 같이 살면 막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그런 거. 이름 조그만데 안 보이는데 살짝 새기고 이런 거.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는 집은 민건이가 도배질이 다 발라버리는 바람에 그 로망 실현을 못했고 이제 저의 작업실에 드디어 저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맞습니다. 며칠 전에 가벽 작업은 설치를 다 완료했고 오늘은 페인트 작업을 해볼 거예요. 기존 퍼티 작업이라고 하는 면매꿈 작업은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젤소칠하고 페인트 작업 드디어 드디어 해보면 돼. 아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컬러칩 보고 너 그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텐션이 높았죠? 그쵸? 그 컬러칩을 보고 색깔은 다 정해놨어요. 오 너무 예쁜 색깔 많잖아. 나 이런 것도 하고 싶어. 이런 살구. 오빠의 취향은 무난한 거겠지? 나는 이런 베이지? 아이보리 이런 거. 근데 한번 칠하면 좀 오래 쓰니까. 맞아. 그래서 한 벽은 아이보리로 하고 한 벽은 좀 그래도 컬러감 있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 너무 예쁠 것 같아. 민트 이런 코랄. 이런 거 너무 상큼하지 않겠어요? 네 예쁘긴 하네요. 그럼 우선 포인트 안 주는 쪽부터 보자. 약간 요런 느낌 어때? 이거보다는 약간 더 상아빛 나는 이런 거. 이게 좀 더 노란기가 있는 거고. 그치? 이게 색 빠진 거고. 그치? 발라놓으면 이것보다 이게 날 거야? 그치? 그러면은 한쪽 면은 이걸로? 그래? 난 좋지. 그치? 반대편 벽. 나 완전 화려하게 하면 좀 후회하려나? 어떤 거야? 이런 계열도 너무 예쁘다. 그치? 여긴 전반적으로 다 진짜 물 빠진 톤. 되게 안 질리는 느낌 아니야? 맞아. Stone and Earth. 아, Stone and Earth 구단이군요. 회색 계열의 정교한 팔레트로. 와우. Bare than Dongshire. 예뻐 예뻐. 나 이런 자연적인 것도 너무 좋아. 근데 이 구간도 좀 보다 보니 예쁜 것 같아. Soft and Light. 처음이니까 좀 뭐랄까 좀 소프트하게 가는 거 어때요? 이쪽이 더 더 컬러감이 좋네. 오빠. Soft and light.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야. 그치? 어. 약간 이 두 개 그라데이션 하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? 이거랑 이거? 응. 어때? 그라데이션? 응. 그라데이션? 야, 물론 안 해봤지만 도전해봄직하지 않아? 완전 완벽한 그라데이션 아니고 이렇게 어설프고 붙잡고 나올 거라면 되게 예술적이라고 보일 것 같아. 나 지금 예술 혼이 갑자기 불타오르고 있어, 오빠. 불타오르네. 파이어! 그래? 나 오빠 힘들어? 아니. 지금 약간 힘들어하는 거 같은데? 아니. 그라데이션? 아 약간 이런 민트 예쁠 것 같긴 한데. 왜 그라데이션 하기 싫어? 하기 싫어해 지금. 아니. 그라데이션 좋은데. 네. 너의 머릿속을 나에게 나중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. 나는 그냥 그 일어났을 때 어스름 듯하면서 햇빛이 조금씩 비치는 그런 느낌이 엄마가 한 거야. 이걸 전달해 줄 수가 없어. 오케이. 안 이렇게? 네. 이렇게 드릴게요. 네. 앞면은 뭐 약간 그런 스타일에서 뒷면은 또 다른 컬러로 칠을 할 거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. 근데 이거 이렇게 칠하고 또 계절 바뀌고 또 그러면 또 칠해? 색깔 또 바꾸면 좋겠다. 맞지, 맞지. 벌써 재밌겠지? 어. 시작해보자. 그래. 그러면 젯소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인트가 밑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런 보양 테이프를 붙이는데 저게 접착성이 좀 떨어져서 박스 테이프로 한 번 더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스입니다. 꼼꼼하게 발라야 되나? 두 번 정도는 발라줘야지. 두 번이나? 원래는.
한번 발라보고 정하자. 이게 페인트 잘 발리게 앞에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야. 이렇게. 이거 새벽님 거. 귀엽죠? 갑자기? 민건님 건 멋있죠? 네. 오, 깨끗해. 저희 젯소치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. 마르는 동안 밤을 먹으려고요. 새참. 힘들지. 아니, 나 우리 초반에 아무 생각 없이 붓으로 칠하다가 롤러였는데 둘 다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롤러로 다시. 확실히 더 깨끗한 것 같아요. 재미 있어? 재미 없지, 솔직히. 안 힘들어. 그냥 내가 하자고 해서 지금 속으로. 이정주 베리베리 나이스. 이정주 진짜 힘들게 한다. 오늘의 점심은 서브입니다. 많이 먹어. 빵. 응? 아니 아니. 현식탕 먹어봐. 아 중간부터 먹으라고? 아니 그라데이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아 이거 진짜 깔끔하다 그치? 그저 물도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롤러로 했었어야 돼.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진짜 되는 거 같은데? 아 이렇게 많이 묻은 상태에서는 밑에를 칠하고 조금 남았을 때 오 이렇게 하는 거. 화이팅! 화이팅! 짠 드디어 준비한 페인트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 일단 먼저 까서 볼래. 까줘 오빠. 짜잔. 우와! 어 예뻐. 어 예뻐. 파란색도 까볼게요. 네. 어 너무 예쁘다 색깔. 어 나 생각한 것보다 더 예뻐. 그러면 오빠가 위에서 하늘색을 칠하고 내가 밑에서 암보라를 칠할게. 여기 중간에 만나요. 그래. 오작교가 어딘가요? 중간 지점입니다. 알겠습니다. 중간 그라데이션 지점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나 먹고 싶어. 요거트 같이 생겨. 이거 블루베리 넣은 요거트 같고. 알았어. 먹고 먼저 가. 이거 블랙베리. 오빠 이거 진짜 먹고 싶지 않아? 너무 예쁘다. 오빠 안 예뻐? 예뻐. 아 너무 솜사탕 같잖아. 예뻐. 나 너무 좋아하지.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지? 아, 너무 하고 싶었어, 오빠랑 같이. 아, 그래? 이 나의 로망이었다니까? 블루베리 워트. 진짜 예쁘다. 기분 좋다. 그러니까. 컬러 테라피 하는 느낌이야. 확실히 이게 좋은 곳인가 봐. 그런가 봐. 이게 되게 좋은 건가 봐. 이게 그러니까 울면서 막 그 느낌. 그러면 1차를 너무너무 예쁘게 발라놨으니 진짜 예쁘다 근데. 그치? 나 너무 꿈 같아. 되게 여러분 새벽 하늘입니다. 진짜 솜사탕 같지 않아요 느낌이? 이게 내가 약간 쫄보여서 색깔 좀 옅은 걸로 골랐는데 다음에 좀 더 과감하게 써도 예쁠 것 같아. 그러게요. 1차 발라놓고 2차를 뒤로 바를게요. 에이지 민건스 픽. 민건이가 좋아하는 색깔은 항상 이런 색깔이죠. 이것입니다. 아이보리 삼화 아이럭스 멀티플랙 아이보리. 다 똑같이 써있는데? 맞아. 삼화 페인트. 삼화. 여러분, 꼭 페인트를 쏟기 전에는 섞어서. 크림치즈 같아, 이거. 근데 색깔이 기가 막히는구만. 너무 예쁘다.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좀 더 채도 있고 예뻐요. 그치? 히어. 좀 더 하자. 우리 둘이 같이 써야 돼. 됐어?
아시죠? 요거트. 아니 이거 뭐지 이거? 크림치즈. 크림치즈가 크림치즈라고 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워. 크림치즈 물론 안 먹지만. 그럴게요. 나 이거 칠할 때 나 진짜 아드레날린 폭발하는 것 같아. 맞아? 응.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. 근데 냄새가 안 심하다. 그러게. 생각해보니까. 그치? 아니 하나도 안 나네 진짜 생각해보니까. 오빠 이거 마스크 빼봐. 내 입냄새가 더 심했어. 아니. 빨리 빼봐 오빠 마스크 빼봐. 그래? 진짜 하나도 안 나. 페인트 냄새 하나도 안 나지. 저기서 막 초콜릿 냄새 이런 거 나는 장난 아니지. 페인트 냄새. 상한 페인트에서 나중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밝 좋은 향이 나는 페인트 너무 좋지 않아 오빠? 이런 색상에는 크림치즈 향이 나는 거. 막 아이디어 그치 지금. 맞아. 저 연보라 색상에는 막 라일락 향이 나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렇지. 대박. 완전 더 예쁘다. 이거 진짜 잘 골랐다. 내가 오빠 이거 골랐다고 구박했는데 미안해. 그렇지. 개성 없는 색깔 골랐다고 구박했는데. 미안. 진짜야? 야, 충돌은 안 돼. 충돌은 안 돼. 그 입술 충돌이 나. 그건데. 그건데요. 힘들어? 아니. 많이 튀었는데 왜 그래? 나 눈에 튀었어! 괜찮아? 응. 내 눈은 안 아파. 근데 마스카라 너무 좋다. 왜? 지금 눈이 이렇게 있어서 물로 씻었는데 마스카라 하나도 안 건졌어. 아 진짜요? 응. 대박이다. 여러분 팽페라 마스카라입니다. 그치? 네. 나 쌍놀러. 나 멋있지? 재밌어? 나 재밌는 거 티나? 다 된 거 같은데? 우리 강 옆에 해서 누가 더 빨리 하나? 너 거기 해? 응? 나 여기 한다. 잠깐만. 나 또 이기려고. 또 이기려고. 야! 야 뭘 또 너 그렇게까지 이기려고 그래. 아니야 나는 그냥. 많이 붙여가는 거 봐. 쉴 것 같아. 시작해. 시작. 나 끝. 나도 끝. 야, 난 이거까지 할 거야. 나 다 했어. 나도 다 했어. 내가 먼저 다 했어. 나 아예 끝났어. 그거 안 해도 돼. 내가 너무 빨리 끝났거든. 그러네. 완벽하지. 난 좀 쉴래. 오늘도 민건이는 노동을 한다. 여보 이거 페인트는 기본적으로 두 번씩은 칠해야 돼. 그래? 한 번 해도 되게 예쁜데? 그래도 이 색깔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번씩은 해줘야 돼. 알겠어. 다 말랐거든? 완전 빨리 말라. 이런데 한 번씩 더 발라주면 잡아주고 컬러감 좀 부족한 데들만 한 번씩 더 해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. 우리 그라데이션 예쁘게 이번에 하자. 그러시죠. 네. 이 스펀지로 미는 것도 진짜 자국 안 남고 잘 되는데. 스펀지 해봐요. 여기 그렇지. 한번 비벼줘. 작업하면 안 되지. 어떡해? 아 롤러가 나왔다. 우리 롤러 타. 드디어. 페인트 작업이 끝났어. 여러분 드디어 새벽 하늘이 완성되었습니다. 제가 로망을 두 번 실현하다가는. 내 남친 잡것이유. 그치? 아니야. 행복했어 그래도? 재밌었어. 진짜?
살짝. 어쨌든 저희가 칠한 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그라데이션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. 그러니까 우리가 페인트를 안 해봐가지고 이런 그라데이션 이런 거 어설펐는데도 이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, 그치?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거 색깔이 진짜 너무 솜사탕 같고 예쁠 것 같지 않아요? 카메라에 보는 것보다 색감이 더 예쁜데 안 나오지? 잘 안 나와. 너무 그치? 하얗게만 나와서 아쉽다. 아 그래? 되게 예쁜데 봐봐요. 어, 나 이렇게 영상 촬영할 때 딱 맞지? 여기 이렇게 뒷면은 또 얼마나 예쁘게요? 그쵸? 뒷면도 뒷면 되게 따뜻한 느낌으로 했어요. 보여드리도록 인건픽 뒷면. 근데 이게 이것도 실제로 색감이 더 따뜻해요. 그치? 맞아요. 근데 지금 약간 영상에서 조금 좀 뭔가 밝게 나오는데 더 따뜻하고 예쁜 색깔이에요. 데일리한 벽면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. 와, 너무 잘 말랐다. 그치? 그치? 진짜 방에나 이런 데도 칠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. 응.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봤습니다. 안녕. 자, 이제 그러면 우리 가을맞이 페인트. 그러면 가을맞이 페인트 또 만나요. 어, 약간 서클서클 내려 부들부들하는데 지금? 벌써 빨리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. I can't wait. 내가 I can't wait. 어, 오빠 이 벽 색깔 지금 우리 이 배경이랑도 예쁘다, 그치? 어, 이 벽 색깔 너무 예쁘다. 생각보다 이것도 진짜 너무 예쁘다. 나 이걸로 그냥 데일리하게 쓸래. 촬영 때 저 뒷면을 쓰고. 어때? 알겠어요. 안녕. 아, 너무. 저 이제 끝났거든요, 촬영. 저 오늘 이게 끝입니다, 여러분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돌아오겠습니다.